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주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 현장 오랜만에 원곡동에도 신축이 오픈했습니다. 분양가 굉장히 저렴하게 오픈했어요.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분양가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든 그런 모습이네요.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빨리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세대당 한 대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겹주차도 보시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이 앞쪽에는 1열 주차를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투룸으로 나온 현장인데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투룸치고는 거실과 주방, 방 모두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전실 바닥에는 지금 박스가 좀 깔려있긴 한데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요. 신발장은 보시면 키 큰 창 3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투룸인데도 신발장이 키 큰 창 3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아래는 이렇게 하부 띄엄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벽면도 일반 실크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포세린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화이트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는 벽면이 쇼파홀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쇼파홀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3룸 현장처럼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쇼파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반대쪽 아트웨어 공간 보시면요, 대형 포세링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넓어요. 또 투룸인데도 이렇게 넓게 잘 빠질 수가 있는지 또 되게 좀 잘 나왔습니다. 구조가 정말 거실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천장 조명도 보시면 양쪽 끝에는 메리평 LED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메인 조명등이 또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모두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방 환기창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상급부착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고요. 싱크불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주방도 보시면은 공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기역자한테도 좀 길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상하부장해서 부족하지 않은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주방 다용도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도 또 이렇게 공간이 깊어요. 보면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탁기 놓는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층고도 높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는 이렇게 큰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작은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도 투룸 치고는 상당히 넓어요. 자, 이게 작은 방인데 안방은 더 훨씬 넓겠죠. 작은 방 앞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작은 방이지만 그래도 뭐 드레스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침대랑 책상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작은 방이었고요. 안방 한번 볼게요. 안방에는 우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와, 안방 사이즈는 정말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3룸으로 구조를 뺐어도 괜찮을 뻔했어요. 집이 그만큼 넓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정말 넓네요. 지금 보시는 저기 안쪽에다가 뭐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이 깊고요. 여기 안쪽에 공간은 여기 안쪽에 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장으로 해서 드레스룸 꾸미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하고 화장대에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 공간에는. 와, 안방이 정말 넓게 나왔네요. 보니까. 자,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에 보시는 젠다이 선반까지 해서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이에요. 세면대 양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 이 욕실 자체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욕조도 두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투룸 현장을 안내해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가 너무 잘 나온 현장이에요. 거실도 사이즈가 이렇게 넓습니다. 투룸인데 거실이 이렇게 넓은 집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거실도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안방과 작은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두 분, 세 분 거주하셔도 뭐 부족하지 않은 그런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